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등산 편백 자연휴양림의 지킴이 제이라고 합니다. 전남 화순읍에서 10분 만에 큰제를 넘어서면 호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무등산의 백마능산과 안양산이 눈앞에 장대하게 펼쳐집니다. 막 피어나는 봄꽃들의 향기를 맡아보면서 안양산의 아래 둔병대의 자리를 잡은 자연휴양림을 찾아갑니다. 안양산 자연휴양림이란 이름이 몇 년 전에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무등산 편백 자연휴양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신 건강에 유익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편백나무가 휴양림 산책로의 주된 수종이기 때문입니다. 휴양림의 산책로 입구에만 들어서도 나의 몸과 마음이 확 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편백숲이 지니고 있는 강력하고 좋은 에너지의 힘이 성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싱그러운 편백숲의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시면서 오늘은 스트레스와 숲의 치유 능력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상쾌한 산책길로 함께 걸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아침에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걱정과 불안감이 나날이 깊어집니다. 나와 가족도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는 모른다는 위험이 생기면서 취미활동이나 모임 같은 일상생활까지도 위축이 되고 우울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나친 불안과 공포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미리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정신적인 긴장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뉴스에 관심이 많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과정이 되겠지만 공포심이 커지거나 분노를 하거나 비관을 하는 등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되면 나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무력감으로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심신의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엇이 좋겠습니까?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스스로 내가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수축되었던 혈관이 이완되어 혈액순환이 용이해지고 산소 이용 능력도 높아집니다. 숲속을 일부러 찾아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까지 분비되어 기분이 더욱 좋아집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도시 생활에 지친 고단한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풀어줄 수 있는 숲속에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힐링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숲에서 하는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더 크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상승된다는 것을 어느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통해 밝혔습니다. 도시와 숲속에서 각각 20분씩 걸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농도가 숲속에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았던 혈압이 떨어지고 면역 세포는 활성화됩니다. 대단히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활동을 열심히 한 후에 날짜가 한참 경과하고 난 뒤의 측정 수치를 비교해 봅니다. 산림욕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산림욕 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그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도 수치만 약간 떨어질 뿐 면역세포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심신이 지친 사람들은 숲속의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력 증진이라는 생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치유의 효력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부터 생활 습관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숲의 아늑한 품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숲을 찾아오고 싶을까요? 숲은 모든 생명의 모태이기 때문입니다. 숲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숲이 사람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해서 원천적인 생명의 힘을 되찾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감소될까요? 무슨 이유로 숲으로 가면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숲은 사람에게 위안과 평화를 줍니다. 심리적 안정은 몸의 안정을 불러옵니다. 인간의 뇌파 중에서 높은 집중력과 안정을 의미하는 알파파를 아실 것입니다. 단지 숲을 편안하게 바라보기만 하여도 뇌파의 알파파가 증가하게 됩니다. 숲속에서 일광욕을 한다거나 요가를 하게 되면 더욱 효과는 높아집니다. 도시로 향해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의 근원인 숲으로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숲의 아늑한 품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숲을 찾아오고 싶을까요? 숲은 모든 생명의 모태이기 때문입니다. 숲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숲이 사람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해서 원천적인 생명의 힘을 되찾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감소될까요? 무슨 이유로 숲으로 가면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숲은 사람에게 위안과 평화를 줍니다. 심리적 안정은 몸의 안정을 불러옵니다. 인간의 뇌파 중에서 높은 집중력과 안정을 의미하는 알파파를 아실 것입니다. 단지 숲을 편안하게 바라보기만 하여도 뇌파의 알파파가 증가하게 됩니다. 숲속에서 일광욕을 한다거나 요가를 하게 되면 더욱 효과는 높아집니다. 도시로 향해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의 근원인 숲으로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숲속 가득히 푸르르고 깨끗하게 떠오르는 녹색의 경관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나의 심신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피로감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정한 공기를 마음껏 들어 마시는 심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나무 잎 정유를 흡입한 후에 스트레스 검사로 자율신경 기능을 측정한 결과 평균 40 내지 60% 정도 낮아져서 심신 안정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숲에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백혈구가 만들어내는 생리활성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늘어나 면역 조절 능력이 개선되고 상쾌함이나 안정, 회복, 불안감 감소 등의 효과가 생긴다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에서 활동을 할때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새로운 숲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숲의 오묘함을 느껴보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숲에서 살아가고 있는 온갖 동식물들과 다정하게 교감을 하면서 자연의 흘러가는 소리를 그대로 들어봅니다. 가끔 들려오는 새소리와 잔잔한 시냇물 소리, 바람에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가느다란 벌레 소리까지도 집중해서 하나하나 듣고 느껴봅니다. 자연의 소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나 자신 내면 속의 깊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게 됩니다. 또한 자연의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기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음미해 봅니다. 나무 냄새, 풀 냄새, 꽃 향기를 일부러 맡아보고 적극적으로 음미해 봅니다. 그리고 자연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내 몸을 맡겨 봅니다. 마음이 쏠리는 나무를 찾아내고 나의 몸을 살며시 기대보면서 교감을 시도해 봅니다. 나의 힘든 삶에 자연의 무한한 힘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아차리고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에게 나의 고충과 스트레스까지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떠나 좀 떨어진 곳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낯선 곳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아름답고 청정한 경치는 복잡했던 나의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깨끗하게 씻어 내립니다. 또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다정다감한 사람들은 신선한 벗으로 다가와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 줄 테니까요. 힘들고 바빴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심신의 해방감이란 큰 활력소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